파이썬 코딩 연교식, 이번 시간에는 문자열 비교와 아스키 코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이제 문자열에서 우리가 사용되는 그 하나하나의 문자들에 대한 그 아스키 코드 값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관계 연산자,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 연산자 혹은 비교 연산자라고도 합니다. 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스키 코드라는 걸 조금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네, 아스키 코드. 아마 좀 익숙하지 않고 처음 보는 그런 내용들일 텐데 이게 어떤 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에서 문자열을 비교할 때 대문자 A하고 대문자 B를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대문자 A하고 숫자 1을 비교한다든지 이렇게 두 개의 문자들을 비교할 수 있겠죠. 문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문자열이니까 그때 문자열을 또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숫자에서 사용되는 관계 연산자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숫자에서 사용되는 관계 연산자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모든 문자들은 작거나 크거나 이런 어떤 관계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뭐가 크고 뭐가 작은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거기에 사용되는 게 이제 아스키 표라는 아스키 테이블이라는 미국 표준 영어 키보드에 있는 문자와 기호들이 담겨 있는 그 표입니다. 이 표는 정확하게는 1960년대에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63년도에 초판이 나왔어요. 그 최초 버전이 63년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67년도부터 개정이 시작돼서 87년도에 가장 최신의 이제 아스키 코드 테이블까지 만들어주고 그 이후로는 현재까지 아스키 테이블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대신에 아스키 표 말고 한글이나 일본어, 뭐 중국어, 이제 한자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국가의 그런 그 문자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별도의 그 코드 체계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UTF-8 혹은 16 요 버전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별도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요. 우선 여기서는 그냥 영어 알파벳,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키보드에 있는 영어 알파벳 숫자 문자들이 쭉 나와 있는 아스키 테이블이라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연산자. 관계연산자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런 거죠. 이렇게 오른쪽이 큰 거. 이제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등호, 부등호 배우셨죠? 등호는 이거 하나짜리, 보통 이퀄 표시, 그리고 부등호는 위에 있는 것처럼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했을 때 왼쪽보다 오른쪽이 크다라는 표시이죠. 얘는 왼쪽이 크다라는 표시고요. 즉, 뭐뭐보다 작다, 뭐뭐보다 크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그 방향에 따른 거니까 1은 3보다 작다, 얘는 1은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은 3보다 작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니까 이 가운데 관계 연산자 왼쪽에 1, 오른쪽에 3이 들어간 결과값은 맞는 말이니까 참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참은 영어로 이제 true가 되는 거고 세 번째 거 1이 3보다 크다라고 했죠. 1이 3보다 크다. 뭐뭐보다 크다. 그러면은 얘는 틀린 말이죠. 1은 3보다 크지 않잖아요. 1은 3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거짓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false, 영어로 이제 false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은 파이썬에서는 true와 false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요. 또 이게 다른 언어들에 있어서는 얘를 1로, 얘를 0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얘는 왼쪽은 오른쪽보다 작다. 얘는 작거나 같다. 얘는 크다. 얘는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는 같을 때도 참이 되는 거죠. 1은 3보다 작거나 같다. 물론 참이지만 3은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3은 3보다 작아도 참인 거고 같아도 참인 거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뭐뭐보다 작거나 같다, 뭐뭐보다 크거나 같다 표시할 수 있습니다. 등호가 두 개 있을 때는 같다라는 뜻이에요.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 왼쪽 1은 3과 같다. 얘는 3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이죠. 1은 3이 아니니까.
그래서 false. 73보다 작은데 73보다 같다. 73과 같다 있으니까 여기는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73과 같지 않다예요. 얘는 앞에 느낌표가 들어가면 같지 않다. 73과 같지 않다 그랬으니까 얘는 참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 가운데 있는 요 내용들을 우리가 관계 연산자 혹은 비교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숫자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관계 연산자인데 이렇게 얘를 문자열을 비교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자열을 비교할 때 ASCII 코드라는 걸 우리가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자열은 알파벳 순으로 비교가 되는데 사전에서 우리가 단어들을 찾을 때 애플 찾을 때 맨 처음에 첫 글자 A 이를 찾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 P 이를 찾고 맨 처음에 A를 찾을 때는 전체 중에서 A 맨 앞에 있는 걸 찾을 거고 두 번째 P를 찾을 때는 A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A, B, C, D, E, F, G 이렇게 쭉 순서대로 해서 거기서 P가 있는 위치를 우리가 사전에서 찾을 겁니다. 즉 사전에서 어떤 단어를 찾을 때 쓰는 그 우선순위 체계를 그대로 ASCII 코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문자나 소문자에 대해서는 사실 사전에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 ASCII 코드에서는 대신에 대문자와 소문자가 이제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즉 대문자가 가지고 있는 값과 소문자가 가지고 있는 값이 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사전에서 찾을 때 A, B, C, D 이 순서를 알고 있지만 컴퓨터한테 A, B, C, D 순서를 그냥 외우라 그러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컴퓨터한테도 A, B, C, D에 대한 순서를 숫자로 하나씩 그 값을 준 거예요. 그게 ASCII 코드 값이 되는 거고 이 ASCII 코드 값들을 모아놓은 게 ASCII 코드 테이블이 됩니다. 이 문자열 비교 ASCII 표를 우리가 사용을 할 거고요. 표준 영어 키보드에 있는 문자와 기호를 이진 법으로 나타낸 거고 ASCII 표로 되어 있는데 다른 언어들까지 표현하면서 확장 유니코드 표가 지금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ASCII 표가 사용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 확장 유니코드 표 안에는 ASCII 표, 기존의 ASCII 테이블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128개가 ASCII 표에 있는 그 128개가 그대로 이 안에 이제 포함되어 들어 있고요. 유니코드 표에 있는 문자는 ASCII 코드 표에는 128개가 있지만 유니코드 표에는 13만 7천 개가 넘는 그런 문자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간단히 보면은 ASCII 테이블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너무 많죠. 많은데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만 쭉 보시면은 대문자 A부터 시작해서 여기 Z까지 그리고 맨 왼쪽에 보면은 10진수로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 바로 옆에 2진수로 되어 있는데 2진수 01, 00000, 01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7개 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0을 빼면 7개예요. 전체 다 합치면 8개인데 맨 앞에 있는 0을 빼고 7개 비트로 ASCII 표가 구성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10진수로 따지면 65가 되는 거고 B는 대문자 B는 10진수로 따지면 여기서 1 증가된 66, C는 또 1 증가된 67, 즉 65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할 때마다 A, B, C, D 그 대문자 문자들이 갖는 ASCII 표 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는 눈으로 봤을 때 A라는 문자를 보고 인식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이게 A인지 B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사실은 컴퓨터는. 그래서 컴퓨터한테는 A라는 문자를 인식시키는 게 아니라 65라는 숫자를 인식시키는 거예요. 65라는 숫자를 인식시키면은 컴퓨터는 그냥 65라는 숫자 정확하게는 이진수로 이렇게 0100001 이라고 되어 있는 이 8개 비트로 구성되어 있는 숫자를 우리가 입력하면은 얘를 이 자체로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얘를 사용을 해요. 이 자체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게 A라고 컴퓨터는 인식하지도 못할 거예요. 얘로 인식하지 못할 거고 대신 우리가 이 문자 0100001 얘를 화면에 출력해라 라고 명령을 주면 그때서야 컴퓨터는 요 이진수로 되어 있는 거를 문자 A로 이 ASCII 테이블을 통해서 고친 다음에 화면에 이 문자 A를 출력시켜 주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문자 A는 컴퓨터는 01000001로 기억한다.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십진수로 65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A, B, C, D에서 Z까지는 거기서 1씩 증가하면 쭉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소문자 A는요, 97부터 시작해요. 소문자 A는 97부터 시작해서 소문자 Z까지, 122까지 쭉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 사이에 이런 특수 부호들이 들어가죠. 여기 대괄호 사용되는 거, 역슬래시, 대괄호 닫는 거, 뭐 위에 꺽쇠, 아래 밑줄, 이거 골뱅이요. 이런 거쭉 있고, 앞에 숫자들도 여기 있죠. 48번부터 57번까지가 0부터 9까지 요 숫자들이 여기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쭉 보시면은 이제 특수 문자들, 키보드에 있는 뭐 샵기호, 뭐 물결 표시, 뭐 엔드 표시, 달러 표시 이런 것들 쭉다 들어 있고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요 부분들, 맨 앞에 있는 요 내용들은 뭐냐 그러면은 이제 진짜 특수부호예요. 화면에 찍히지 않는. 화면에 찍히지 않는. 지금은 여기서 사용하는 게몇개 없어요.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예전 도스 시절에 처음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 필요해서 사용했었던 여러 가지 그 특수 문자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 보면은 뭐 이제 벨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여러분들 컴퓨터 메인보드에 보면 가끔씩 처음 켤때 부팅할 때 삑삑 소리 나는 그 부저 소리 아실 거예요. 그 부저 소리 나게 해주는 이 코드예요. 그래서 얘를 출력하면 화면에 A, B, C, D 같은 이런 문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소리가 삑 소리가 나게 이렇게 해주는 이런 특수 문자들이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자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우선 좀 건너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들은 이 부분. 대문자 A부터 Z까지, 소문자 A부터 Z까지, 그리고 여기 숫자 0부터 9까지. 요 내용들입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몇 가지 특수부호들이 중간중간에 쭉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아스키 표, 아스키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사용해서 우리가 헬로우라고 이렇게 대문자로만 우선 구성했습니다. 소문자까지 하면 옆에 있는 걸또 가지고 와야 되니까 여기서 대문자 부분, 요 대문자 부분만 가지고 헬로우를 만들어 보면은 컴퓨터는 H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여기. 그래서 여기 72번 십진수로 72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72. 그 다음에 E는 여기 E는 69, 69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L은 76, 76을 가지고 오고, 또네 번째도 L이죠. 또 76. 마지막에 5는 여기 79. 즉, 72, 69, 76, 76, 79. 이렇게 다섯 개의 숫자를 모아서 컴퓨터는 저장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모아놓은 걸 컴퓨터는 사용을 할 거고, 얘를 화면에 출력해 줘라고 우리가 프린트 명령을 주면은 그때, 얘네들을 이렇게 H, ELO라는 오른쪽에 보이는 아스키 코드로 바꿔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게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죠. 즉, 사람이 눈으로 보기 편한 헬로우라는 문자열하고 컴퓨터 안에 저장되는 헬로우라는 문자열에 저장되는 방식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즉,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헬로우라는 문자가 그대로 컴퓨터에 저장돼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H자에 해당되는 70이라는 숫자, E에 해당되는 69라는 숫자, L에 해당되는 76이라는 숫자, 이런 식으로 문자열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문자열들끼리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떤 게더 먼저인지, 어떤 게 더, 쉽게 말해서 숫자가 큰지 작은지, 이거를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72하고 69를 비교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스키 코드로 되어 있는 것들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문자 A로 시작되는 F라고 대문자 A로 시작되는 F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대문자 A는 65죠. 65. 그 다음에 소문자 P는 여기 쭉 내려가 보니까 여기 있네요. 112. 112. 즉, 65, 112, 112, 108, 101. 이게 대문자 A로 시작되는 F이고요. 소문자 A로 시작되는 F는 소문자 A가 이렇게 가보면은 여기 있죠. 97. 97이 소문자 A니까 나머지는 위에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97, 112, 112, 108, 101 이렇게 될 겁니다. 즉,
대문자 A로 시작되는 F라고 소문자 A로 시작되는 F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어때요? 첫 번째 것이 하나는 65고 하나는 97이죠. 즉 대소를 비교해 보면은 위에 있는 것보다 아래쪽에 있는 게 크죠. 예. 대소를 비교해 보면 위에 있는 것보다 아래쪽에 있는 게 큽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문자열을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문자 A로 시작되는 F라고 소문자 A로 시작되는 F를 비교해 보면 소문자 A로 시작되는 F이 97이 65보다 크니까 이게 크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면은 true, 참 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꺽쇠 방향이 반대로 돼 있으면은 false, 거짓,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이썬에서 문자열을 비교할 때 숫자에 사용되는 관계 연산자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크다, 작다, 같다, 같지 않다 이런 것들 쭉 쓸 수 있는 거고 ASCII 표에는 알파벳과 문자와 알파벳 숫자, 문자 이런 것들이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들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